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야바는 경찰에 잡혔으며 그를 구해내려면 무조건 리회롱 이놈이 입을 다물게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여 합의금을 물어주고 입을 다물게 하려고 리쥔이 처음 나섰는데, 리쥔이 누굽니까? 난강구역이 문화궁 지역을 꽉 틀어잡고 100여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대건달이 아니겠습니까? 건달 바닥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었으며 리쥔이 이름만 대면 어디가나 멘트를 줬었다고 하는데, 리쥔 이놈은 항상 어디를 가나 이 거들먼 거리며 수십 명이 부하들을 척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다니기를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하여 요번에도 부하들을 그냥 자그마치 50명만 데리고 그 리회룽이 아지트로 척 출발을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전에 다른 흑사회 건달들과 비하면 이 리쥔은 돈이 그렇게 많은 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제일 앞에는 산탄한 차량 두 대가 척 대가리를 서고 달렸었고 그 뒤에서는 글쎄 수십 대의 자전거 부대가 쫙 따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에 마오즈가 숭배를 칠 때 이 스무 대 자가용으로 70명의 부하들을 쫙 이동시켰잖아요. 사실 모든 건달들이 다 돈이 많은 거 아닌데, 하지만 돈이 많은 건달이 또 무조건 더 센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들 그 대가리를 서는 두목이 매력과 이 건달 수완과 관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후스도 이 돈이 개뿔도 없지만 제일 센 부하들이 무조건 충성을 받는 거고, 리쥔 또한 이 돈이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건달들이 그가 좋아서 따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앞에서 산타나 차량 두 대가 느슨하게 움직이고 그 뒤에서는 이 수십 대의 자전거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페달을 막 돌려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은 어디서 보려고 해도 흔하지는 않겠는데, 이어 리회룽이 가게에 도착하자 이 50명이 건달 놈들을 1층 로비 소파에 다들 탈썩탈썩 들어앉는데, 물론 자전거를 타고 온 놈들은 다들 헐레벌떡하면서 거의 숨 넘어갈 듯하고요. 네, 뭐 벌써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맛이 다 갔다고 봐야겠는데, 하지만 리쥔은 전에 다른 콧대 높은 두목들처럼 자기만 한가운데 쳐안고 이 부하들은 모두 다 뒤에 서야 된다 뭐 그러한 격식이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한가족처럼 친동생처럼 조카처럼 지내니까 100여 명이나 리쥔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딱 봐도 이 촌티가 팍팍 풍기는 옷들을 거쳐 입은 낡은 달 50명이 그 로비의 소파에 펄쩍하게 들어 누워서는 신발도 벗어버리고 이 양말도 벗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어이 프런트 가서 전해라, 난강 문화궁이 리쥔이 왔다고. 그놈을 보고 오늘 대박 났다고 퍼뜩 전해라. 그러자 프런트 직원들은 다들 기겁을 하면서 위층의 사장실로 전화를 넣는데, 이어 곁에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리회룽과 대여섯 명의 부하들이 척 나오는 거였었는데, 근데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리회룽은 맨날 깔끔한 흰색 양복을 차려입고 다녔으며 하여 그의 룸사롱 또한 매우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데, 근데 로비로 와보니 헐 이 50여 명의 놈들이 지금 신발을 다 벗고 양말까지 다 벗어버리고 선풍기에 대고 펄쩍하게 바람을 쏘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뭐야 이거?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야 뭐야? 어이 너 가서 의자를 하나 가져와라. 리회룽은 앉을 자리도 없고 하니 새로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앉는데, 제가 여기 룸사롱의 리사다요. 반갑소. 내 난강이 리쥔이요. 리쥔 이놈은 지 콧구멍을 우비던 손으로 리회룽한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으로 이 더러운 놈이었었는데, 악수는 됐어. 뭐 친하지도 않은데 뭐. 근데 여기 무슨 일로? 뭘 벌일이 있어? 리회룽이 악수를 거절하자 리쥔 이놈은 두 눈가리를 부릅뜨면서 쏘아보는데, 지 손가락이 더러운 걸 생각을 안 하고 자신한테 멘트를 안 준다고 이러는 건데, 그 저번날에 여기서 이 아가씨 일 때문에 모순이 생겼던 아들이 있었지.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쪼웬난이라고 내 싸위 되는 놈이요. 그러니 이걸 받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오. 야? 응? 하! 그러자 리회룽은 이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리쥔을 째려보는데, 왜 아이어로 보는가? 그 안에 엄청난 금액이 있어. 쟤 아주 대박이 난 게요. 야 좋겠다야 우리 리사잘.
리준이 건들건들 거렸지만 이 리회룡한테는 안 먹혔다고 하는데. 어이 천놈아, 그 돈을 가지고 너희 부하놈들한테 승합차나 하나 사줘라. 어? 아까 보니 자전거를 타고 아주 정신없이 이 페달을 돌리고 있더구만. 야야, 내가 다 보기 불쌍하더라야. 요즘에 너 같은 거지 건달이 어디 있니? 그러자 뭐라고 소파에 들어누웠던 리준이 부하들이 이 다들 발자락 일어나면서 비수들을 뽑아 드는데. 하지만 이 리회룡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왜? 지금 대가리 수가 많다고 함 해보자는 게야? 만약 해보겠으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우리가 갈게. 뭐? 리준은 갑자기 싸위 웬난이 생각나면서 한번 참는데. 리회룡아, 이걸 받고 그냥 요번 일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내 멘트를 한번 봐서라도 말이다. 그러자 말입니다. 리회룡은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개나 소나 다 찾아와서 멘트를 달라고 그래, 응? 어이 거렁뱅이야, 뭐 이러한 쓰레기들 수십 명을 데리고 다니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네 같은 놈은 내한테 멘트가 없다 이놈아. 볼일이 다 끝났으면 쏙 꺼져라. 그러자 딱 리준이 너무나도 빡쳐서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 이놈이 어디 놈이 지금 누구 앞인 줄 알고 에?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너가 그렇게 쎄야 알았다 이놈아 붙자. 내일에 우리 난강 팔길에 그 폐허가 된 공사장 알지? 그곳에서 한 붙자 이놈아. 그럼 되니? 그러자 리회룡은 이 석소를 지으면서 끄덕끄덕이는데 알았다 너희네 난강으로 우리 찾아갈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붙으면 너희 이 부하놈들이 또 자전거를 타고 헤헤거리면서 와야 될 게 아니야. 내가 다 불쌍해진다야 이놈아. 그 너희 사위와 그 일당들 다 데리고 오나? 내 너네 장인과 사위를 한꺼번에 나란히 무릎을 꿇리는 걸 한번 봐라 이것들아. 그렇게 리회룡은 리준을 아주 보기 좋게 까주고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준은 이 다짜고짜 외난한테 찾아가는데 외난아 합의가 깨졌다. 그 때려 죽일 리회룡이란 놈이 감히 내를 쓰게도 안 보면서 멘즈를 안 주는 게 아니겠니? 아까 그 뭐랬더라? 개나 소나? 하참. 외난아 니는 이 일에서 빠져라. 내가 내일 내 쪽에 애들을 끌고 가서 그 놈을 박살내는 거 봐라. 예? 이러한 철없는 장인 어른을 본 적 있나요? 싸움을 말려달라고 보냈는데 이 선전포고에 시간과 장소까지 다 받아왔었네. 그리고 지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외난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셔 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상관 마세요. 하지만 리준이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참겠습니까? 외나나 내 이렇게 얘기할게. 네가 오든지 말든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는 어찌됐든 내일 무조건 간다 알았니? 그 바보인지 멍청인지 벙어리인지 하는 야바 그놈 때문에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내 리준이 이제껏 이렇게도 멘트가 없어 본 적은 처음이다야. 그러자 말입니다. 뭐? 바보, 멍청이, 벙어리? 넌 말 다 했니? 죽고 싶어? 외나나, 야 누구야? 외난 곁에 앉아있던 한 나그네가 일어나면서 그 리준을 한방 해놓으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프스 형님의 형님의 이분은 내 장인 어른이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너네 장인이야? 그제야 조프스는 이 리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자리에 다시 앉는 거였었는데 뭐라고? 리준 이놈은 금방 웬난이 얘기를 제대로 딱 들었었는데 왜 웬난아 너 금방 저분이 누구라고? 그러자 웬난은 이 피식 웃으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아버지 이분은 저의 의형제입니다. 따오리의 고향동이 조후스 형님이요. 내 그 리회룡을 상대할 때 도와줄 분이시죠. 조후스? 리준이 왜 조프스 이름을 못 들어봤겠습니까? 이미 살인사건을 8건이나 갖고 있는 이 손만 쓴다 하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악마 중의 악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조프스가 내 싸움에 참가한다면 이거 내 무조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나나? 그러면 이 일은 너절로 다 알아서 처리해라. 내는 내일에 이 결혼집이 있어서 빠져야겠다. 근데 사람은 이 될수록 죽이지 말고, 어? 자, 그러면 조프스 형님 수고하십시오. 소위 먼저 들어가 봅니다. 리준이 조프스를 향해 이 굽신굽신 해대자 조프스도 마지못해 손을 들어 빠이빠이를 해주는데 그렇게 리준은 이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조프스가 입을 여는데
왜 나나? 너가 그 리회룽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봐라. 이번에는 내가 통화를 해볼게. 그놈이 내 멘트까지 안 봐주면 내가 그냥 대갈 통을 깨버리면 끝이다. 이어 왜 나는 핸드폰으로 이 띠띠띠띠 전화번호를 누르고는 전화 스피커를 켰는데 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요. 왜 내 난강 기차역이 저 왜 나니요? 그 무슨 일이냐면 이 외난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그 오전에 찾아왔었던 리주인인지 뭔지 하는 그놈이 싸위지. 그래, 너 어디 한번 와봐라 이놈아. 너 뭐 때카면 사람 죽인다며. 내 와서 이 내도 한번 죽여봐라. 너 담대하게 있으면 말이다. 그러자 스피커로 듣고 있던 이 곁에 놈이 얘기하는데 너 모가지를 빡빡 씻고 기다려라. 내 저 후스가 내 가서 니놈 모가지를 삐타라 버릴 거니까. 네. 그러자 저쪽에 리회룽도 들었었는데 저 후스 그건 또 뭔데? 건달이야? 야, 그 너네 쪽에는 좀 알만한 건달이 없니? 뭐 다들 건달 족보에도 없는 신입들이야. 마침 이 리회룽이 저 후스를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를 수도 있겠죠. 저 후스가 뭐 국민 MC처럼 국민 조폭이라도 된답니까? 어라, 어? 저 후스인지 저 후바인지 니는 애를 못 죽이면 수컷도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보자. 역화 뚜뚜뚜 리회룽 이놈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저 후스는 이 멍해서 핸드폰을 바라보는데 왜 나나 이러자 내 내일 혼자 간다. 내 가서 이놈을 다짜고짜 골로 보낼 텐데 뭐 뒤처리를 하느라 가지도 말라. 내 그놈을 죽인 다음에 곧바로 운남을 통해서 외국으로 뜨겠다. 가지고 갔다가 몇 년 동안 쉬다 오면 되니까. 어? 네, 저 후스는 혼자 가서 놈을 죽이고 사라지겠으니 뒤처리를 위해 뭐 돈을 쓰지도 말라라는 뜻인데. 그러자 곁에서 탕리창이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 저 후스 형님에, 형님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 늙어 빠진 몸뚱아리로 외국 가서 어떻게 버틸려고요? 까짓거 내가 가면 되죠 뭐. 몇 명을 죽이면 됩니까?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놈들은 뭐 서로 앞다퉈서 혼자 가겠다고 경쟁하고 있는데 하여 보다 못한 웬나니 한마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형제란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풀어나가는 게 그게 의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이든지 도망을 치든지 내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웬난 쪽은 준비가 이러했는데 그럼 리회룽 측은 어떠했을까요?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왜 이거 이란 현에는 사람이 없는가 하제? 이번 기회에 아예 저 난간 것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나와 바리를 다 흡수해버려? 리회룽은 이 툴툴 거리면서 핸드폰을 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왜 빨부터야? 내다 리회룽이. 야, 오늘의 이 형님이 멘트가 제대로 깎였다야. 난강에 뭐 이름도 못 들어본 것들도 이제 나랑 하느냐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그러자 뭐요? 형님에, 형님을 몰라본다고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게 얻어쳐 맞아야지. 내 아들을 끌고 당장 갈게. 그 뭐 한 100명이면 됩니까? 근데 그 대체 누익인데요. 난강 쪽은 내가 빠삭하게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는 동생 아면 내 한마디 해서 형님한테 가서 그냥 납작 꿇게 할게요. 그러다 리회룽은 아주 피식 웃는데 그럼 그렇지 역시 빨보터가 확실하구나. 에이, 너도 아마 그놈들 이름을 못 들어봤을 거야. 그 난강 기차역에 저외난과 짱쥔이라고 하던데 엄청 어린 것들 같더라고. 아마도 요 같은 또래 쪼무레기들을 우르르 끌고 오겠지. 그러자 저쪽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형님의 누구요? 형님의 금방 누구라고요? 파이브워타운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 저우의 난과 짱쥔이라고 난강 기차역에서 도둑놈들이다 관리하는 놈들 같던데 근데 글쎄 이 내를 골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겠니? 웃기지 않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아까 그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기세는 사라지고 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후회룽 형님에 혹시 형님이 이 외난과 짱쥔도 모르시나요? 이놈들이 요즘에 제일 뜨고 있는 그 제일 살벌한 놈들이잖아요. 그러자 리회룽은 콧방귀를 뀌는데 그렇게 살벌한 놈이면 뭐 그놈들은 주먹이 두 개가 아니고 대가리가 하나가 아니라니. 그래서 너 쫄려서 안 올 거야? 그러자 파이버터는 아까 그 기세가 다 사그러지고 매우 공손한 태도로 묻는데 글쎄요 혹시 그놈들만 온답니까? 뭐 다른 놈들은 어때요? 그러다 리회룽은 이 떨떨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놈들? 다른 놈들이라 아 맞다
아까 그 통화했을 때 저 정후스인지 뭔지 하는 것도 온다던데. 역시 이 제가 엄청 센 것처럼 티를 팍팍 내면서 말이다. 그러자 야! 누구요? 바이브타워가 놀라서 그만 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이브타워는 말입니다. 저 옛날 이름만 들어도 이미 쫄아 있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정후스의 이름까지 듣게 되자 거의 혼비백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데. 저 정후스가 오다뇨. 형님의 리회룡 형님의 외난과 짬쥐는 모르는 거는 뭐 이놈들이 건다 생활을 얼마 안 해서 그렇다 치고 정후스도 모른다? 그러다 회룡은 당당하게 묻는데 그래 모른다. 왜? 그거 뭐 하는 놈인데 라고요. 그러자 말입니다. 하하하하. 알았습니다 형님의. 형님이 말이 맞습니다. 웬난이고 정후스고 시퍼런 칼날이 들어가서 이 시뻘건 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갈게. 근데 이 그래도 만일에 대비해서 형님의 이란현의 다른 큰 형님들을 모두 다 부르세요. 이거 우리 이란현이 멘즈가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할빈의 놈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우리는 이거 이란현이 대체 어떠한 지역인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끊습니다. 내일 전장에서 뵙시다. 바이버터는 이 전화를 확 끊고는 흘러내는 땀방울을 닦아대는데. 그러면 이놈은 왜서 이러는 걸까요? 네, 사실은 말입니다. 바이버터도 이란현의 6대 두목 중 한 놈이었지만 이 야심이 엄청나게 큰 놈이었다고 합니다. 맨날 이 다른 5명을 제치고 전체 이란현을 독차지하려고 맨날 벼러왔던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번에 이 기회는 그야말로 제일 좋겠죠. 정후스와 웬난이 리회룡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다른 조직들에도 큰 타격을 준다면 이는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남이 손으로 코풀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버타운은 이처럼 야비한 놈이었었으며 온갖 음모와 뒤치기로 아주 유명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러한 수법으로 나중에 이란현 건달바닥을 다 먹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당시 리회룡은 조금이라도 눈치채지 못했었고 그 바이버타운가 아주 시원시원하다고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리회룡. 과연 그 바이브터의 계략대로 홀라당 넘어가서 목숨을 잃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